자, 일단 뭐 FOMC는 저희가 정리를 좀 했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금리 얘기까지 다 하신 거죠? 금리 얘기까지 많이 빠졌다. 네, 네, 많이 빠졌다. 네네. 그럼 주식 시장에 미친 영향. 네. 그거 뭐 살짝만 근데 얘기해. 뭐 마사지를 한 거 언급을 기자회견 때 하긴 했죠. 네. 우한은 예의주시한다. 뭐. 네, 예의주시한다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 네. 그 오원영 팀장이 안 했는데. 네. 일단은 뭐 금리 지금 전부 따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시장은 연준 영향이 굉장히 강했고 우한 영향은 미국 시장은 지금 별반 없다. 그리고 지금 로이터를 인용한 뉴스핌이라는 곳에서는 166명이 사망자가 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존스 홉킨스 사이트에서는 이게 업데이트가 좀 늦는데 130명대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사망자가 그다음에 회복자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아, 확실히 치사율이 좀 확실히 낮구나.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제까지는 100명 이런데 이제 130명. 근데 존스 홉킨스 기준이고 좀 네. 늦어요. 예, 그리고 확대는 이제 6,000명대 수준인데 요거가 확진자. 이제 확진자. 이게 어제 기준까지 언제 업데이트가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네. 증가율이 정말로 줄을 것인지 여부 이 부분까지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 그 상하이 A 주식들은 보면 상하이 A 주식 홍콩. 중국 차이나 A50을 보면 살짝 올랐다가 어제는 좀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떨어졌고 아마 대략 이 주식의 흐름들은 홍콩은 저기 네. 뭐야 음력을 끝내고 나서 그 한 2.5% 빠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예. 홍콩 빠진 거는 쉬었다가 여기 개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네네. 빠지는 거고 그래서 오늘 홍콩 시장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A50은 어제는 한 1%대 하락을 기록했는데 맹렬한 하락은 이미 한번 지났고 네. 추가적으로 살짝 반등을 하려다 실패한 정도 수준이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여부는 한번 그 우한의 상황들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뭐 어쨌든 사망자 자체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위축될 수는 있겠죠. 네. 결국은 큰 흐름들은 추이에 따라서 바뀔 것이고 그다음 WHO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도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이 본질적인 차원은 아니다. 본질적인 차원은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의 테크 주식들 실적 진짜 좋게 나오고 있어요. 좋게 나와요? 네,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애플도 이미 주가 네.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 이미 좋았고 4사분기는 분기별로는 가장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네. 그다음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다. 가이던스 네. 좋다는 말씀 좀 드렸고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애저죠. 애저의 그 매출 성장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전되겠더라 네. 잘하면. 네, 굉장히 아마존 AWS를 네. 네,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네. 증가 속도 20%대예요. 큰 애저가 큰 사업, 네, 네, 큰 사업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거는 대단한 거죠. 지금 야, 테슬라 저거 맞냐?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인데 시장 예상치 상회면 시간 외 10% 이상 상승 중이라는데. 네, 지금 매출액이 74억 달러 나왔고요. 테슬라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 EPS가 2.14달러인데 네. 컨센이 어느 정도냐? 매출액 71억 예상했는데 74억 네. 달러 나왔고 EPS는 1.76 나왔는데 2.14 나왔으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델별로 보면은 모델 S는 19,475대가 팔렸고 모델 3는 92,620대가 네.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3 캐파는 연간 40만 대 수준으로 증가를 해서 그러니까 이 캐파가 중요하죠. 이 회사는 네.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모델 Y는 1분기 내에 출시를 할 전망이고 전체 캐파는 연내 50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시간에서 지금 10% 넘게 네,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그럼 어떻게 하지? 시장 미국 시장 정리를 빨리 하고 기업 하죠. 오늘은 네. 기업 얘기를 앞단에서 뭐 FOMC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는 별로 없을 네. 것 같고 FOMC 관련해서는 그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했죠. 네, 예, 인플레이션 목표치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추가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가 경제의 위험이 될 수 있어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는 시장 요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는 뭐 짧게 넘어가죠. 예, 지수는 뭐 네.
S&P는 0.09% 빠졌고 다우는 0.04% 올랐고 나스닥도 네. 0.06% 상승, 러셀 2000은 0.4% 빠졌습니다. 유럽은 0.1% 내외의 상승을 보여줬고 달러 지수는 소폭 강세 98.05달러. 그러나 그 뭐 이렇게 큰 폭의 강세는 아니었고요. 원화는 1179원, 그다음 위안화는 6.969로 약세 상황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금리물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10년물 6BP 떨어지면서 강세 보여줬고 금값은 1576으로 다시 소폭 올랐고 WTI는 0.7% 떨어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다시 0.9% 빠져서 여전히 네. 경기에 대한 중국발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베스파도 0.9% 빠져서 이 부분들은 좀 좋지 않다. 그리고 차이나 A50은 지금은 0.61% 추가로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지수 1.8% 빠졌고요. 엇갈렸습니다. AMD가 가이던스가 상당히 나쁘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네.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러죠 저거?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예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주가도 많이 빠졌네요. 5.6% 가까이 빠졌네요. 5.9%. 네. 네,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그 뭐 요게 이제 가장 특징적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2%, 유니버스 디스플레이 3% 해서 좀 그 반도체 IT 테크 하드웨어 식들이, 쪽이 많이 빠지고 예, 반도체 소프트웨어 테크 쪽은 지켰네요, 그죠? 네, 네. 애플이 2% 올랐고 알파벳 0.4%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5% 올랐으니까 네. 실적의 영향을 계속 지금 받고 있고 오케이.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치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아까 이제 테슬라 말씀드렸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컨센을 약 한 14% 정도 상해 한 것으로 나옵니다. 매출이 369억 달러, 그다음에 EPS는 1.51달러. 근데 330달러 정도를 예상했어요. 근데 370달러 가까이 나왔고 서프라이즈 중에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주당 1.38 예상했는데 1.51달러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높게 나온 거죠. 주당은 한 14%나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용들을 보면 지능형 클라우드가 119억 달러로 27% 상승했어요. 네. 지능형. 예, 근데 퍼스널 컴퓨팅은 2% 상승하는데 그쳤고 상업용 클라우드는 매출액이 125억 달러를 찍으면서 3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제품인 애저는 62%의 매출 성장을 했습니다. 네. 62%요? 네, 네. 그러니까 성장 속도 장난 아니죠. 네, 요거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인텔 기어, 인텔의 실적이에요. 이미 사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궤적의 흐름들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 네. 확실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장을 딱 찍어준 흐름이에요. 즉 뭐냐면 그 일반적인 컴퓨팅은 성장이 거의 멈춰 있는 상황이다. 네네. 라는 것과 그리고 역시나 데이터 센터 기반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텔 실적은 한번 우리가 한국 입장에서는 뒤집어서 한번 이거 읽어볼 필요가 있다. 네. 라고 생각 하는데 이 부분을 최근에 가제서울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뭐냐면 빠지던 컴퓨팅이 안 빠지기 시작했다 하는 점이 되게 그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증가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네. 인텔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의 모든 역량 지금 수율이 안 나오고 수율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캐퍼시티가 안 되는 네. 그 설비 증설이 제대로 안 돼서 어려우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주고 더 많은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디죠?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쫙 밀어줬잖아요. 네. 라인을 그쪽으로 더 많이 깔아 배분을 더 한 거예요. 공장 라인을 그러면서 그쪽의 성장률은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익단도 고스란히 인텔은 받아왔어요. 그래서 인텔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컴퓨팅은 어떻게 되느냐? 그쪽은 이제 라인이 덜 되어 있으니까 빠질 수도 있는 건데. 빠지진 않았다는 거. 네. 이게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즉 컴퓨팅이라는 건 뭐예요, 저? 컴퓨터 CPU. 아, 인텔이 네. 만드는 네, 네, 네. 그냥 CPU. 아. 예, CPU가 그냥 CPU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저쪽 어디야? 데이터 센터는 하이퍼스케일향이라고 합니다. 하이퍼스케일향 CPU는 굉장히 그 성장을 했다는 건데 네, 퍼센테이지로 네. 보면은 25%. 굉장히 큰 성장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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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거대 기업이 25% 성장한 건 엄청난 거고요. 근데 컴퓨팅은 수요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간 적어졌죠.
공급 부족이었죠. 네, 쇼티지. 네, 네, 네. 쇼티지가 계속 발생했는데 거기도 얼마가 올렸냐면 1%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러면 감소가 아니고 양쪽 모두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쪽은 뭐야 데이터 센터는 증가가 당연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컴퓨팅은 그러면 라인이 빠졌는데 어떻게 되느냐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빠지지 않고 증가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인텔이 수율과 캐퍼서티의 부족을 메꾸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양시장이 모두 올라왔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부족하긴 하지만 컴퓨팅도 메꾸고 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전망은 이것도 1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컴퓨팅 쪽도? 네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라인이 이제 뭔가 잡히기 시작했다. 거기 저기 AMD의 그 기술자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누가요? 최고 기술자 데리고 왔어요. 인텔이 데리고 한 지 좀 됐거든요. 아, AMD 기술자를 인텔이 데려갔어요? 그거 아니야? 아니요. 네? 원래 그 사람이 인텔에서, 원래 인텔에 있었어요. 아. 인텔에서 그 빼가는 게 AMD 아니었어 원래? 네, 인텔에 있었던 사람이 AMD 갔다가 다시 빼겠어요. 다시 빼겠어요. 네, 이 사람이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들어갔는데 한 꽤 됐어요 시간이. 그래서 이거 언제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요 짐 켈러래 짐 켈러. 네, 짐 맞아요. 네, 그 사람인데 이게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국으로 전이시켜서 네. 뭔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9년도 한국 반도체의 어려움, 업황의 어려움 중에 핵심 상황은 뭐냐면 앞차가 안 빠져서 그렇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앞차 인텔. 예, 인텔. 비메모리 쪽이 빠져줘야 같이 갖다 붙이는 메모리도 뭐 수요량도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 앞단에서 차가 안 빠져주니까 메모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줄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텔의 지금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그 컴퓨팅 시 쪽에서도 한 10%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뭔가 캐퍼서티를 제공하겠다라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좋게 해석을 해보면 그럼 무슨 말이냐? 아, 2020년 인텔은 양쪽 모두의 성장성이 상당히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메모리의 공급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상황, 시장 상황이 도래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탐방을 전화 탐방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보고 있는데. 네. 장비 쪽은 지금 상당히 좋아요. 전망 장비 쪽은 과부하. 과부하 걸릴 정도로. 반도체 장비. 네, 반도체 장비 쪽. 그러니까 앞단과 후단이 다르. 이게 길어요, 아주. 네. 그 라인이 아주 길어서 그 순서가 또 다 다른데. 네. 그 소위 말하는 전방 쪽은 지금 굉장히 수요가 좋다. 네, 그래서 이게 중간에 공정과 그다음 후공정과 뒷단은 네, 네. 이제 시차를 두고 또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나 지난번에 그동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도대체 인텔이 네. 파운드리를 삼성한테 얼마나 맡길 것이냐 네. 이 부분은 이제 의문점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 인텔이 캐퍼서티가 좋아지면 굳이 안 맡겨도 되겠죠. 아. 네. 아. 네. 공정을 잘 가지고 있다면. 근데 우리가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것은 10나노 이하의 공정에서 인텔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 10나노 이하 공정을 이미 준비한 곳은 TSMC하고 삼성전자 두 곳인데 TSMC는 이미 캐퍼가 풀로 차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러면은 공간이 있는 삼성전자 쪽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인텔이 못하고 있으니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삼성은 파운드리 전략을 과연 어떻게 또 갖고 갈 것인지. 근데 사실 이거 일반인들 알기 어려워요.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알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뭐 윗단에서 서로의 윗단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사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뉴스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인 네. 삼성전자의 본업 중에 본업인 메모리 사업은 인텔의 그 실적 발표 내용과 가이던스를 보건대 2020년에 분명히 증가할 좋아진다. 가능성 매우 높아진 거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네. 인텔이 그렇게 앞차가 빨리 빠지게 되면 이제 네. 뒤차가 이제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이제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됐고 네. 그러면 하이닉스는 무조건 좋아지는 거예요? 네?
무슨 아니, 3전보다는 하이닉스가 좋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 네. 메모리가 네. 더 집중되어 있으니까 사업 영역에서 네. 거기에 대한 그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네. 그 당연히 그렇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또 보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반등폭이 더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을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삼성을 메모리 반도체 업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사실은 작년도 19년도에 우리가 봤지만 삼성전자에서 실적에 기여한 것은 IM 사업, 즉 핸드셋, 폰. 예, 폰이 좋았어요. 예. 올해도 폰이 좋을 거라는 올해도 폰이 좋아요. 근데 어제 드디어 디자인 유출됐습니다. 아, 났죠. 나왔죠. 예, 조개폰. 그렇게, 조개폰. 안타깝더라고요. 왜? 왜? 껍데기 진짜 안타까웠어요. 아, 별로요? 껍데기 한번 이게 지금 살라고 2020년에 나와야 될 디자인이야? 할 정도로. 형님, 근데 내용은 좋아요. 네. 내용은 완벽적으로 좋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세 번 접히는 거 해야 되겠네 그러면. 아 이게 좌우로 접히는 걸 하셔야지. 그건 이제 약간 구가다잖아. 구가다가 무슨? 아니 그 쉘 타입이 이게 약간 좀 저가형이고. 아 그런 거야? 네. 아니 최신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아 근데 가격도 나 싸진 않아요. 1600 유로인가 1500 유로인가에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80, 190. 그냥 싸진 않은데 어찌 되었건 아 레이저에 비해서 껍데기는 아 실망이야. 아 죄송한 얘기지만 삼성의 아, 그래? 분발을 요청하면서 아 실망이야 했는데 내용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유리를 씁니다. 아 제가 최초의 유리를 제가 써요. 그, 다 알아요. 그냥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최초의 유리를 씁니다. 유리라는 게 그 디스플레이 쪽에? 네, 디스플레이 유리를 씁니다. 유리가 접혀요? 네, UTG 울트라 띵 글라스가 드디어 사용됩니다. 그 전에 네. 그럼 좌우로 접을 때는 플라스틱이었고. CPI 컬러리스 폴리미드 필름. 네. 아니, 저는 폴더블 좋게 봐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그 폴더블 두 번 접히는 거 이거 옆으로 접히는 거 있잖아요. 네. 거둔 사람이 점점 늘어가지고 진짜 점점 늘더라고. 이 친구까지 있네 이런 정도. 네, 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필요하죠. 네. 뭐 여러 가지 차트도 좀 보셔야 되고 하니까. 다트 볼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다트도 이런 폰으로 보는 신가다예요, 우리죠. 각도기님은. 네. 컴퓨터로 보시는 우리 구가다 김프로 형님. 아, 그냥 그게 한 거야. 구가다 신가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자, 오늘 네. 함께 해 주신 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